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3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배추, 통배추, 김장, 몇 펄기냐 하면은 10펄기 2차로다가 김장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살짝 절여놨습니다. 이렇게 김장해서 직접 해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뭐뭐뭐뭐 했느냐면은 배추 절여놓고요. 이제 국화꽃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거 직접 국화 키우는 건데요. 이렇게 예쁘게 국화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배추김치랑 또 무슨 김치 했느냐면은 이쪽도 국화가 다 몽어리몽어리 됐네요. 알타리 김치도 이렇게 지금 절이려고 다듬었습니다. 요거 다듬는데 워낙 많은 양이기 때문에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리고 제가 쪽파김치를 하였습니다. 쪽파김치 요거 다듬는데 몇 시간 걸렸느냐 하면은 6시간 걸렸습니다. 쪽파 다듬게 지금 버무리다가 장갑 끼고 버무리다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요, 은근히 쪽파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가 장갑을 다시 끼고, 이게요, 은근히 많이 걸려가지고, 제가 요번에 엄청 맛있게 쪽파 김치가 버무려진 것 같아요. 들어갈 양념 다 넣고, 엄마의 손맛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거다 들어가고, 근데 엄청 양이 많으네요. 6시간 다듬었더니.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추김치, 통배추에 쓸 무고요. 소맨들을 무고. 이쪽에 이제 가을거지가 다 끝나고, 이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바오스미 농원이고요. 아직 꽃들은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다할리아서부터 백일홍서부터 여기 온갖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답니다. 바오세미 농원이고요. 와, 예쁘다. 주말 시간을 이렇게 즐긴답니다. 11월의 첫 주말. 꽃도 엄청 더 예뻐요. 이렇게 쫙쫙. 성모님께 인사도 하면서 요거 칸나도 다 캐서 이제 구근이로 보관해야지 되고요. 보관해야지 되고요. 요쪽에 용담서부터 백일홍서부터 클레마티스서부터 예쁜 세미야, 우리 집 세미가, 진돗개 세미가 나를 보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습니다. 세미야. 예뻐요. 호박꽃이, 요게 무슨 꽃이냐면 호박꽃이에요. 은근히 예뻐요, 호박꽃도. 에네코시, 에네케시아, 에키네시아 꽃 찍으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면서 오늘 2차 김장 배추로 김장의 날 파김치랑 쪽파김치랑 알타리 김치랑 배추 에키네시아 꽃 예쁘죠? 영상 끝! 바오쌤입니다. 텃밭 농사이고요. 이쪽에 배추는 그럭저럭 엄청 많이 심어놨더니 그럭저럭 잘 됐어요. 에키네시아 꽃 보면서 야생화 꽃 많이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한답니다. 영상 끝! 하하. 이렇게 내가 지금 손이 한 손으로 찍는 거라.